다른 고기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젖소고기. 그런데 식당에서는 어떻게 젖소고기를 티 안 나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 강한 양념의 맛으로 고기의 질을 가린다는 유통업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젖소를 사용하는 한 불고기 프랜차이즈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젖소는 젖다는 고기 아니에요? 네, 지금 장목하신 고기예요. 그것도 고기로 쓰는구나. 네. 그게 넣어서 말아놓고 먹인 가지고 소금장에 가요. 들기죠. 그 가게 주셔야 되시네. 아, 그게 젖소를 이용해 더 저렴하게. 네, 젖소는 질겨서 토종닭처럼 좋은 고기라는 괴상한 논리를 펴더니 당부의 말을 덧붙입니다. 영업을 하시게 되면 굳이 뭐 손님들이 묻지 않는 거에 대한 이해는 필요없어요. 가족의 젖소고기를 갖다가 이쪽한 만들고 계곡이 나온다라는 필요없어요. 토종닭처럼 좋은 고기지만 대놓고 자랑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젖소 불고기 조리법이 궁금합니다. 얘도 젖소 고기예요? 단가가 안 맞아서. 되게 잘게 가네요, 고기를. 아, 젖소라서 좀. 불고기 양념장은 간장에 각종 조미료와 맛술, 후추와 향신료를 넣어서 만듭니다. 얇게 썬 고기에 양념장을 붓습니다. 양념이에요? 양념이 세요? 냄새가 많이 나요.